03572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카카오입니다. 카카오은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메신저 카카오톡을 중심으로 커머스, 모빌리티, 페이, 게임, 뮤직, 콘텐츠 등 다양한 영역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음. 매출은 플랫폼 부문 52.3%, 콘텐츠 부문 47.7%로 구성됐음. 신규 사업에 지속 투자하고 있음. 카카오 엔터프라이즈를 통해 BEP 행보를 본격화할 계획이며 카카오 브레인은 기술 트렌드 센서 역할을 하고 있음. 2022년 4월에는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본격화를 위해 카카오 헬스케어를 출범함. 기업 개요 대시 1995년 다음 커뮤니케이션으로 설립되었으며 카카오와 합병 후 2015년 9월 현상으로 변경. 다양한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대시 카카오톡 가입자를 기반으로 모바일 게임, 모바일 광고, 모바일 커머스, 모바일 콘텐츠 등의 서비스를 연계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음. 대시 또한 택시, 대리운전, 주차, 내비 등의 카카오티 서비스를 출시하여 편익을 제공하고 있으며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다음을 통해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재무 대시 커머스 부문의 역성장에도 카카오페이 거래액 증가 및 신작 모바일 게임 오딘 런칭, 카카오페이지 및 카카오 모빌리티의 이용자 증가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신장 대시 매출 신장에 따른 원가 부담 완화에도 지급 수수료 등의 판관비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 지분법 주식 처분 이익 증가 등으로 법인세 비용 증가에도 순이익률 크게 상승. 대시 톡비즈 개편에 따른 광고 및 커머스 부문의 시너지로 매출 성장이 기대되며 모빌리티 및 웹툰, 카카오페이 부문의 안정적 사업 영위로 매출 성장세 이어갈 전망. 2022년 11월 29일 11시 51분 기준 장중 카카오의 시가총액은 24조 7,607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카카오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12위입니다. 카카오의 상장 주식수는 4억 4,533만 5,988주입니다. 카카오의 액면가는 1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카카오의 퍼은 15.94배이고 추정 퍼은 16.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7.17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35.92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3,132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3,018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4.89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3,488원이고 추정 EPS는 3,493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2.12배, 26,253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0.09%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73,455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2번지 068억 원, 4,559억 원, 5,949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3,419억 원, 1,734억 원, 16,462억 원입니다. 카카오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67번지 62%이고 유보율은 21,260.57%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17.72이며 전일 대비해서 9.45 더하기 0.39%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23.71이며 전일 대비해서 5.81 더하기 0.81%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카오의 2022년 11월 29일 11시 51분 기준 장중 현재가는 55,6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54,600원보다 1,00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55,52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카카오의 종가는 55,600원이며 주가가 카카오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을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카오의 종가는 55,600원이며 주가가 카카오의 24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1%입니다. 금일 카카오는 거래량 795,647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43,880,400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한국증권에서 195,339주, 킬로바이트 증권에서 101,184주, 키움증권에서 82,038주, 시티그룹에서 76,286주, NH투자증권에서 49,070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한국증권에서 13,788주,
킬로바이트 증권에서 118,434주, 신한금융투자에서 101,202주, 모건스탠리에서 58,181주, 키움증권에서 53,600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245,229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172,601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카카오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